안녕하세요. 오늘도 핫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컴스TV입니다. 주말 동안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방송에서 이곳저곳 영탁의 히든싱어 방송이 도배를 했습니다. 영탁은 10월 21일 9년 만에 금이환향을 하며 히든싱어 원조 가수로 출격했습니다. 히든싱어 영탁편은 시청률이 급상승하며 히든싱어 제작진에게 웃음을 안겨주었습니다. 히든싱어 영탁편 10회 방송을 살펴보면 주말 동안에 얼마나 많이 영탁의 방송으로 도배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1월에는 영탁의 브랜드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영탁의 브랜드는 계속 상승 중입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국내 브랜드 빅데이터 평판 분석을 측정해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영탁은 트로트 가수 빅데이터 분석 결과 4위를 차지했습니다. 참여지수 88만 9,751, 미디어지수 70만 8,389, 소통지수 95만 4,559, 커뮤니티지수 87만 5,105를 획득하며 브랜드 평판지수가 342만 7,805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8월 브랜드 평판보다는 두 계단 상승한 수치입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트로트 가수 빅데이터를 추출해 10월 23일 영탁의 브랜드 평판을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수 브랜드 평판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수 브랜드에서도 영탁은 8위를 차지하며 탑10 안에 등극했습니다. 이는 9월 브랜드 평판지수 17위보다 9계단 상승한 수치로 영탁의 브랜드가 껑충 뛰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미디어지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영탁은 요즘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하느라 방송에서는 많이 비춰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고정 프로인 신랑 수업에서도 바쁜 스케줄로 출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동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방송에서도 많이 비춰지며 영탁의 브랜드는 더욱 상승하리라 예상합니다. 주말에만 방송된 히든싱어 영탁편만 살펴보아도 영탁의 브랜드 평판에 많은 수치가 올라갈 듯 예상됩니다. 영탁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영탁이 프로듀싱한 노래 소윤의 두둥실이 발매되었습니다. 소윤의 데뷔곡 두둥실은 기분 좋은 셔플 리듬이 돋보이는 뮤지컬 넘버의 느낌을 가진 댄스 팝곡으로 윤민수의 지원 아래 영탁이 프로듀서로 나서며 탄생된 곡입니다. 두 아티스트의 천재적인 콜라보가 만났으니 소윤에게는 특별한 앨범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영탁의 브랜드 평판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소식과 앞으로도 영탁의 브랜드는 하늘을 향해 날아간다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